지난 시간에는요, 예참, 보공양 진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법요집 442페이지, 보회양 진언, 또 대원성 주신은 보궐 진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다음은 약사일의 부처님과 그 권속들에게 올리는 공양의 모든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보회양 진언인데요. 보회향지는 홈 삼마라 삼마라미 만나사라 마하자가라바 홈 살피고 살피어 주십시오. 반드시 번뇌를 꺼내어 큰 법륜의 수레바퀴를 굴리겠나이다. 보회향진원은요,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의 공덕이 혹여라도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더라도 널리 회양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오늘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라마 자가라바 후문요, 잘 살펴봐 주십시오. 반드시 탐진치의 삼독을 제거하고 부처님 법의 진리를 깨우쳐서 널리 전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내용이죠. 종소리가 멀리까지 울리는 것은요, 그 속이 비어 있기 때문이고요. 또 거울이 세상의 모습을 다 담을 수 있는 것은요, 그 겉이 맑기 때문이고요. 강물이 넓은 바다로 흐르는 것은요, 바다가 낮고 넓기 때문이고요.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것은요, 그 형체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 또한 걱정, 근심, 번뇌에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햇빛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고, 언덕 때문에 골짜기가 생기고, 사랑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요. 욕심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고 하지만요.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진치의 번뇌를 꺼내어서 그림자도 없고, 골짜기도 없고, 또 미움이나 괴로움이 없는 그런 열반적정의 청정함을 만들어야 할 것이지요. 다음은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큰 소원을 성취하는 대원성취 진언인데요. 대원성취지는 홈 만목하 살바다라사다 야시베 홈 반드시 부처님과 같이 일체를 건너 앞서서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대원성취진언은요, 공양을 올리고 발언하는 자의 개인적인 그런 소원성취가 아니라요, 불보살님들의 소원인 중생구제 사명에 대한 원성취를 크게 이루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것이고요.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시베 후문요, 반드시 불보살님들께서 고통의 바다를 건너 중생구제를 하신 것처럼 저희 역시 앞서서 깨달음을 얻어 중생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이루겠습니다는 소원의 내용이죠. 우리는요, 잠시 후면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하지요. 근데 너무나 많은 짐들을 우리가 이고 치고 또 메고 다니면서도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들거나 메지 못해서 밤낮으로 번뇌를 하고 시비쟁론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기에 불보살님들께서 깨우치신 진리를 토대로 가르침을 배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보살님과 같은 여여함을 만들고 전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세우는 것이지요. 다음은 부족한 음식을 넉넉히 채워드리는 보궐진언인데요. 보궐진언 홈 호로호로 사이야모 케사바 아 반드시 두려움과 번 뇌를 씻고 닦아내어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보궐진언은요, 부족한 임기를 채우는 선거를 우리가 보궐선거라고
받으시어 음식을 더 드릴까요? 부족한 음식을 넉넉하게 보충해 드리는 것이고요. 옴호로로 사야 목회사바는 음식을 보충해 드리면서 다시 한번 부처님께서 방문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함의 의미로 반드시 두려움과 번뇌를 씻고 닦아내어서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라고 다짐을 드리는 내용이지.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극복해야 하는데, 세상에는 무엇이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비록 오늘의 삶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내일의 결실을 만드는 씨앗이 되는 것이니요. 스스로의 지혜로 내일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인데, 지혜로운 삶으로요, 우리 불자인들 행복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스바 천일교도 천일법문 제83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